안녕하십니까. 11월 29일입니다. 음력으로는 6일 날이 11월 6일이니 병술일 개날 화요일입니다. 오늘 탄생화 한번 보겠습니다. 바카리스가 되겠습니다. 탄생석은 알렉젠드라이프고요. 탄생목은 사시나무가 되겠습니다. 월드컵 소식부터 전하겠습니다. 28일 어제 경기와 오늘 29일 새벽 경기 결과입니다. 어제 11월 28일 오후 10시 대한민국 대 가나 경기에서 2-3으로 대한민국이 가나에게 아깝게 패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11월 29일 새벽 04시에 포르투갈 대 우루과이 경기에서 2-0으로 포르투갈이 승리했습니다. H조 순위를 보면은요, 포르투갈은 2승, 득실 플러스 3, 승점 6으로 16강을 확정 지었습니다. 가나는 1승 1패 승점 3으로 팀 2위가 됐고요. 대한민국은 1무 1패 득실 마이너스 1, 승점 1로 팀 3위에 있습니다. 우루과이는 1무 1패 득실 마이너스 2, 승점 1로 팀 4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6강 진출 가능성은 12월 3일 우리나라는 포르투갈을 꼭 이기고 우루과이가 가나를 이겨야 대한민국이 16강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포르투갈한테 진다 쳐도 16강에 갈 수 없고, 우리나라가 포르투갈을 이겼고 우루과이가 가나를 이기지 못하고 가나가 우루과이를 이기면은 우리나라는 탈락하고 가나가 16강에 가게 됩니다. 꼭 우리는 포르투갈을 이기고 또 우루과이가 가나를 이겨줘야만 대한민국이 16강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대한의 26명의 용병들의 활약과 우리 5천만의 응원이 16강을 꼭 이룰 것이라고 믿어마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선수단 여러분, 코칭 스태프 여러분, 지금까지 고생 참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남은 경기 한 번입니다. 심혈을 기울여서 꼭 좋은 성과 이루기를 부탁드리고, 대한민국 저를 비롯한 모든 국민들은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있었던 일들 한번 보겠습니다. 대한항공 858편이 폭파 사건입니다. 코리안 에어프라이 에어하이브 A입니다.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출발한 대한항공 A5A 858편이 아부다비 방콕을 경유한 뒤 한국으로 오던 중 인도양 상공에서 북한이 파견한 공작원에 의하여 공중 폭파된 사건입니다. 1987년 11월 29일 오후 2시 1분 바그다드 국제공항에서 출발하여 승객 115명을 태운 대한항공 858편이 인도양 상공에서 방콕과 최후 교신 뒤 실종됐습니다. 11월 30일 현지 조사반을 급파한 관계당국은 인도양과 벵골만 상공에서 공중 폭파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12월 19일 건설 교통부에서 탑승객 115명 전원 사망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1988년 1월 15일 어느 한 여성이 TV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의 이름이 김현이며 김정일의 사주로 1988년 서울올림픽 개최 방해와 대통령 선거 혼란 야기, 대한민국 내 계급투쟁 촉발을 위해 대한항공 85편기를 폭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1994년 서울 천년 타임캡슐을 묻었습니다. 서울 천년 타임캡슐은 1996년 서울시가 수도로 정해진 600년이 되었음을 기념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캡슐로 1994년 11월 29일에 매설했습니다. 높이 1.7m, 직경 1.3m 크기의 특수 재질로 만들어졌으며 보신각종 모양을 본따서 제작했습니다. 600점의 물품이 잠겨 있으며 개봉 일시는 2394년 11월 29일입니다. 서울 중구 퇴계로 33길 28에 일대 남산골 한옥마을 안에 위치하고 있으며 본각품은 서울 역사박물관에 정시하고 있습니다. 캡슐은 보신각종을 본뜬 모양이고 직경이 1.3m, 높이가 1.7m, 무게가 2.5톤의 크기였고 외장 스테인리스로 특수 강철입니다. 유리 섬유로 덮어 있고 실리콘 등으로 구성된 5중 구조 500리터의 용량에 있습니다. 4개의 용기로 환히 구분이 되어 있고 진공 처리되어 있고 아이콘 거스 GB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안에 물품은 600개를 종류를 각각이 넣었습니다. 매설 기간은 1994년 11월 29일부터 개봉 시기는 2394년 11월 29일이 되겠습니다. 생일 맞는 분 보겠습니다. 유경수입니다. 유경수는 1925년 11월 29일 태어나서 74년 8월 15일 가셨습니다. 대한민국 5대, 6대, 7대, 8대, 9대 대통령을 지낸 박정희의 영부인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두 번째 아내고 제18대 대통령 박근혜 사업가 박근영의 어머니입니다. 충청북도 옥천 공립여자전수학교에서 교사로 1년간 재직한 바가 있고요. 1974년 8월 15일 서울 장춘동의 국립극장에서 제1한국인 문세광의 권총 저격을 받아 암살당해 세상을 떠났습니다. 유경수는 충청북도 옥천에서 대지주였던 육종관과 이경령의 일남 삼녀 중 둘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육종관은 대지주이자 지역 유지로서 본처 외에도 세 명의 첩을 더 거느리고 있었고요. 유경수 여사는 본처인 이강경령의 차녀로서 여러 친남매 및 이복남매들을 포함해서 총 22명의 형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남자 형제가 12, 여자 형제가 10명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저승 갈 때 뭘 들고 가겠나를 썼던 석영산 스님입니다. 충청남도 논산시 출신으로 한국 불교계의 흑역사의 인물입니다. 한국 승려라고는 알려져 있으나 후에 1996년 조계종에서 멸빈된 승려입니다. 그러므로서 정식 승려도 아닙니다. 속성은 서씨가 아니라 책에 스스로 밝힌 바 김씨입니다. 본명은 김영호라고 하기요. 1993년 여복에 저승 갈 때 뭘 가지고 가라는 가나라는 수필집을 출간해 인기를 끌었고 이 책이 150만 부나 팔린 베스트셀러가 된 것은 지금은 망한 고려원이란 출판사의 마케팅 능력과 그럴듯하게 생긴 석용산의 외모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그는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자 각지로 설법하러 다녔는데 설법 내용 그렇다 치더라도 신도들이 외모에 홀리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2001년 9월 19일 대구시 수성구 만천동에 있는 사찰 공덕원에서 세수 54세로 사망하게 됩니다. 남겨진 재산을 두고 동생 외 여러 사람들이 서로 상속을 주장하며 마지막까지 추한 모습을 보였다고 전해오고 있습니다. 배웁니다. 유승용씨입니다. 1970년 11월 29일 충청남도 서천군에서 일남 2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고요. 서울예대 연극과 98번 출신이고 같은 과 동기로는 안재욱, 정재영, 황정민, 신동엽, 임원희, 김현철, 이철민, 최덕문, 최성국 등이 있습니다. 2012년 영화 내 아내의 모든 것을 통해 인지도가 급상승했고요. 광해, 왕에 된 남자로 2012년 대종상 영화제 남조연상을 수상했습니다. 2019년 오랜만에 돌아온 코미디 영화 극한 직업이 역대 흥행 2위의 1000만 관객 돌파 영화가 되는 초대박을 치고 동시에 1월 25일 넷플릭스에서 공개된 킹덤에서의 악의 연기 역시 호평을 받는 등 두 마리의 토끼를 한꺼번에 잡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배우 천정명입니다. 1980년 11월 29일 서울에서 2녀 1남 중 막내로 태어나 1996년 당시 고1 길거리 캐스팅으로 샤니 호빵 CF를 찍으면서 데뷔를 했고요. 1999년에 상지대학교 입학했고 같은 해 스톱 모델 5기 대상 수상으로 모델 활동과 학교 2에 출연하여 인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영화 헨젤과 그레텔을 찍고 2007년엔 군에 입대했죠. 2010년 드라마 신데렐라 언니로 성공적으로 데뷔를 하게 됩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때 영희영희 하던 거 있지 않습니까? 김정은 컬링 선수입니다. 1990년 11월 29일 경상북도 의성군 봉양면에서 태어났죠. 아버지는 농기계를 끌고 어머니는 나락가마리를 끄는 보조원으로서 농사일을 했다고 합니다. 김은정은 태평양 아시아 주니어 컬링 선수권 대회에서 은메달 3개를 획득했고 성인 선수로서는 두 번의 유니버시아드에 참석했습니다. 또는 태평양 아시아 컬링 선수권 대회에서 금메달 2개,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를 획득했죠. 2018년 동계올림픽 컬링 여자 종목에서 스킴으로 참석한가 했습니다. 같은 대한민국 컬링 국가대표인 김영미와는 중고등학교 동창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오늘 기일 한번 맞는 분 보겠습니다. 조선 제11대 왕 중종의 기일이 오늘입니다. 가수 김종호 기일도 오늘입니다. 1952년 3월 27일 태어나 1985년 11월 29일 사망한 가수, 송라이터, 솔로 가수로 데뷔하기 이전에 4월과 5월에 3기 멤버로 활약했고 어니언스의 많은 노래를 작곡, 작사하는 등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스타덤에 오른 것은 1973년 솔로로 데뷔하면서 이름 모를 소녀가 히트하면서부터입니다. 1985년 11월 29일 폐결핵으로 인해 불과 33살의 젊은 나이로 사망하게 됐습니다. 오늘 또 불교의 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열병으로 쾌유를 얻기 위한 진언입니다. 이유 없이 코로나가 걸리면 열병, 열이 많이 난다고 하듯이 모든 열병은 염증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열입니다. 그래서 열병을 쾌유하기 위한 진언은 옴소시지 아리스바, 옴소시지 아리스바를 계속 외우든가 쓰든가 들으셔도 염증 치료에 큰 효력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또 남은 시간 여러분 알뜰살뜰하게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요. 건강한 모습으로 내일 또 여러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